농구 얘기 잘 안 하는데 공을 주면 잘못하면 다치잖아. 놓치거나. 그러니까는 팔을 길게 뻗어서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가슴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지. 그러면 이렇게 맞을 때도 충격이 좀 흡수가 되거든. 누가 먹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. 시작한 거야? 응. 인사해야지. 누군지. 마스크 벗고. 마스크 벗고 서야 아빠랑 똑같아. 아니야. 알았어, 네가 좀 나. 인사해.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저는 현주엽 씨 아들 현준욱입니다. 오랜만에 최 피자 씨 보니까 어때? 여전. 여전하셔? 저희 네, 우대 10개만. 오케이. 네. 준욱이 몽탄 왜 왔어? 아빠가 치사하게 혼자 먹어서. 치사하게. 그리고 오늘 그 고기 냄새가 나는데? 이제 그 회사에서 예. 요 법인 카드를 끝나고 원없이 먹어도 되니까 자, 원없이. 예. 아이고. 나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거. 그 저 죄송한데 오늘 떡은 좀 이쪽으로 좀. 네, 파도 저쪽. 마늘 빼고는 네. 다. 마늘도 한 세 개만 남겨주시고, 아니, 팥 고 정도만 그냥 모양으로 남겨주시고, 예. 네. 아빠가 파먹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. 응?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불판을 두 개 쓰는. 그렇지. 그 털나고 막 그냥 날거 먹는 애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바짝 익혀주셔도 돼요. 예. 털나고 날거 먹는 애 막 없다니? 광재 아저씨. 채피 오늘 저 몇 인분까지 가능하지 오늘? 한 4시니까 한 20까지는 가능하겠네. 성인 남자 4시 오면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? 8인분. 예? 저번에 가족끼리 오셨을 때 많이 드셨나요? 19인분 먹었다. 19인분. 별로 안 먹었네? 나는 입을 거의 못 댔어. 백신 맞은 날이고. 내가 아빠가 아파갖고 입, 고기는 입에도 못 대고. 아이고 불쌍했어. 오늘 저 광재가 팁을 준 대로 오늘 소로 달려볼라고. 소로만? 네네. 소로 달려. 이 정도면 너 먹을 수 있지? 진짜? 아빠가 먹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되지 너? 그래서 안 먹고 있잖아. 아빠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먹을 거야. 아빠 냄새 아까 많이 맡아봤으면서. 좀 시켜야 되지? 시켜서 먹어. 먹을 거야? 맛있어. 많이 먹어야지. 이거 안 찍어도 돼. 이따 먹더라도 맛은 봐야지. 그래야지 약 올라서 이따가 더 먹지. 응? 이거 아직도 매우려나? 그 청어 알지? 응. 아직도 매우려나? 안 매울걸 별로? 저희 한 다섯 개는 미리 좀 네. 네. 아 다섯 개가 그 다섯 개가 아니라 네. 열의 다섯이 아시죠? 네. 네. 집불 맛이 맛있지? 네. 집불 향 어떠니? 그냥 집불 향 나. 밥 먹을 땐 가능하면 안 건드려야 돼. 배고프면 예민해져. 응? 나 배고프면 예민해. 너 청어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짜. 청어 맛있어. 맛있는데 짜.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난 이 무생채가 맛있더라고. 이게 입이 좀 개운해지는? 그리고 맵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맵기야.
나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서. 아빠 청아를 청아에 3분의 1을 주워서 고기 하나에 올려 먹으면 어떡합니까? 천천히 먹어야지. 청아 천천히 먹어. 응? 응, 청아. 근데 너하고 아빠뿐이 없어서 음식 뺏어갈 사람 없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. 저 최피자 아저씨가 저걸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, 야. 아니, 또 그걸 들고, 아니, 뭐, 밥을 먹을 건데도 그렇게. 진짜로 어떻게 보면 최피자 아저씨가 못 봤어가 엄마가 뚜렷이처럼. 애들이 둘이 앉아서 최피 나오면 크크크크 이러고 되고. 아, 맛있다, 이거. 준욱이 벌써 왔어? 뭐? 배불러? 벌써? 먹을 때 확 먹어, 괜찮아. 눈치 보지 마. 무엇을 올릴지 고민 중이니.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소금 조금 뿌려볼까? 아니, 젓가락에 소금을 묻혀서. 그 방법? 그렇지, 됐어. 그냥 먹어. 근데 소금이 필요가 없어. 광재가 서운해하겠는데? 광재 유튜브 한대. 먹방인데 면 먹방. 그래서 광재 거 올리면 우리 당분간 면 먹으러 가자고. 약간 타고 들어오게. 아니, 죽여버리게. 구독. 준욱이도 먹방 같은 거 해볼 생각 있어요? 아빠가 치사하게 먹을 거 먹으러 가면 뭐 따라가는 정도? 얘는 약간 그런 의미야. 뭐냐면 이게 일하러 간다가 아니라 먹고 싶으니까 일하는 거 핑계대고 여기 먹으러 간다. 항상 그래서 냄새 나면 대본에 알아. 먹어. 양이 좀 줄었나 봐. 아, 배불러? 다이어트를 조금 시켰거든. 그랬더니 양이 줄었어요. 그래도 둘째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. 저쪽 거 뼈만 남은 거예요? 네.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구나. 나 지금 거의 다 먹은 거예요? 네, 이거. 아빠도 배부른 것 같은데? 아빠나. 이따 냉면 먹어야지. 냉면 먹을 뺏 안 그런 거야? 왜? 고기를 몇 점을 남겼다가 냉면이랑 이렇게 말아가지고 맛있지? 지금 저희 총 10대 시켰나요? 10대? 10대 10인분 저번에 한 대가 2인분이었어. 아는데 뻥치는 거야. 저번에 한 대가 2인분이랬어 나한테. 그러니까 이건 20인분이야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준호가 창피하니까 약간 곳간에 음식이 좀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? 맛있는데 확실히. 냉면을 위해 고기를 저축해 놓겠어. 너도 냉면 먹을 거야 지금? 저번에 그 지단 많았던 지단 국수 물냉. 물냉면 하나랑 된장 하나만 우선 주세요. 더 주세요. 이거 금방 없어져요. 뼈도 이따가 여기서 좀 해주세요. 난 여기가 먹기 편한 게 부드러워서. 이게 이가 안 좋으니까. 이제 할아버지 다 됐구나. 아빠 최피디 아저씨도 접시 들고 있어. 준웅이가 절 챙겨. 애들도. 된장찌개 맛있어. 된장에 양념갈비 차돌된장은 내가 이해를 넣으면. 하는데 고기 양념 뺀 게 뜨거운 데 들어가지. 그럼 싸. 기름이랑 싹 퍼져서 찌개가 더 맛있어져.
그때랑 똑같이 그냥 지당국수네. 얘가 오늘 많이 안 먹는 척 해갖고 오늘 상대적으로 내가 양이 많은 것 같아 보이니까 척이라니? 양 좀 줄이고 얘가 많이 먹는 걸로 해줘. 아이보다 적게 드시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? 나도 한번 그러고 싶어. 아, 윤기가 전장에 딱 진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진해. 전장은 진하다 안 진하다 기준은 뭐야? 응? 그 냉면처럼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 찐덕찐덕한 탁한 국물이 많다고. 너 그리고 옷에 자꾸 흘릴래? 먹는 자세가 안 좋으니까 흘리는 거야. 어디 흘렸는데? 깁스 얼른 2주 돼서 풀고 싶다. 손 어쩌다 다친 거예요? 농구에서 공 잡다가 다쳤어요. 농구 잡아요? 내가 봤을 때는 막 그래서 안 시켰는데 보더니 시키라고 그러더라고. 누가? 선생님이. 이거 하남에. 선생님이. 아빠는 농구를 잘했으니까 너무 답답해해요.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. 너 시키는 거 안 하다가 손가락 다쳤잖아. 농구 얘기 잘 안 하는데 공을 주면 한참 익숙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하는데 잘 못할 때는 잘못하면 다치잖아. 놓치거나. 그러니까는 팔을 길게 뻗어서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가슴으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지. 여기서 잡지. 그러면 이렇게 맞을 때도 충격이 좀 흡수가 되거든. 그냥 먹고 조용히 하세요. 고마워. 하나 챙겨줘서. 보면은 매니저님이 이거 뼈 할 때가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. 아무래도 그렇죠. 태국이는 빠르게 있는데 머리로는 즐기고 딱딱한 색이 있어서 아싸이. 아 이거는 근데 해놓으면 매일 먹어도 맛있다. 바로 장소를 옮겨버리죠. 네? 아니 저거나 이거는 다 우리 건데 이건. 그거 포장해 주시면 돼요. 아 그럼 다 우리 거예요. 네. 아, 우리가 같은 집을 다시 온 게 처음이지? 네. 사실 나도 이 집이 참 맛있기도 했지만 아들한테 치사단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딱 집어서 여기를 자기는 한 번 더 가야겠다. 그래서 아들 덕분에 오늘 또. 솔직히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나올 거예요? 나와야죠. 아버지가 치사하게 먹는 걸 또. 인심 써주네. 응. 다음에 저 안심 먹어야 돼. 네 형이 삐져갖고 지금. 아. 아빠가 약소하게 먹었습니다. 그러면 인사하면 돼. 응, 같이 하면 되잖아. 그렇지. 자, 오늘도 약소하게 먹어봤어. 이제. 아,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나랑 같이 나온 거 100만 넘으면 아빠한테 요구를 하래. 엄마한테는 좋은 것만 배워.